안녕하세요. 원만들기 정성의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만들어 볼 옷은 이 옷이에요. 자, 이 옷은 이름이 이거죠. 캐미솔 풀 원피스라고 해요. 끈이 들어가는 디자인을 캐미솔이라고 해요. 그래서 캐미솔로 돼 있어서 탑이 될 수도 있고, 오늘 만드는 것처럼 원피스로 해서 밑에 부분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올리면 훌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캐미솔 훌 원피스 했고, 원단이 폴리 원단이어서 꾸김도 덜 가고 별로 프리티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검정 톤에 화이트 별이 있고 중간중간에 네이비로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는 원단인데, 원단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 디자인은 옷 만들기 정성에서 제가 한번 했었어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디자인인데, 디자인하고 너무 잘 맞는 원단이 들어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막녀에게 이거를 딱 입혔더니 자막녀가 자꾸만 여기를 내려서 입는 거예요. 야, 이걸 왜 내려 입어? 이걸 이렇게 올려서 가슴을 이렇게 딱 올려야지. 촌스럽게 누가 그렇게 입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확실히 늙었나 봐요. 이렇게 살짝 내려서 입으니까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딱 올려가지고 입으니까 뭔가 촌스럽더라고요. 이렇게 끈이 길게 해가지고 살짝 이렇게 내려서 입으니까, 안에다 뭔가 받쳐서 입다 보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디자인을 잠깐 살펴볼게요. 앞에 부분에는 이렇게 라운드식으로 캐미솔 모양을 놨어요. 옆쪽으로 쭉 왔고, 앞에 부분에 주머니를 살짝 넣어줬어요. 뒷부분을 보시면 중심에다가 미싱 파이핑이라고 단추 구멍을 만들어서 끈을 넣었어요. 자기 천으로 꺾어 박은 끈을 딱 넣어서 허리 부분에다, 뒷부분만 이렇게 조일 수 있도록 끈을 딱 넣어서 이렇게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이즈에 구애받지 않고 얼마든지 편하게끔 입을 수 있는 디자인이에요. 거기에 포인트가 뭐냐면, 밑에 부분에, 이게 잘 안 보여가지고, 밑에 부분에 훌을 넣어줬어요. 와우. 풀을 딱 넣다 보니까 여성여성해요. 안에다가 셔츠를 받쳐 입어도 되고, 티셔츠를 받쳐 입어도 되고, 어떤 디자인을 받쳐 입어도 굉장히 편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입을 수 있는 캐미솔 풀 원피스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패턴을 한번 떠볼 건데요. 패턴이 쉬워요. 자, 맨날 님바는 쉽다고 그래. 그런데 오늘은 정말 쉬워요. 쉬운데 고급스러워요. 도전해야 돼요. 자, 그러면 패턴 드는 거 한번 보실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캐미솔 풀 원피스 패턴 떠볼게요. 자, 기장을 놓을 건데, 뒷목점서부터 풀까지 연결되는 데를 32인치, 뒷목점서부터 풀까지 연결되는 데가 32인치 82cm를 기장을 놓아 볼게요. 자, 이렇게 기장을 놓으신 다음에 뒷목점을 원형을 놓아 주시고 카피. 자, 허리선 표시해 주시고요. 뒷판 원형서부터, 뒤 원형서부터 밑에 기장, 풀하고 연결되는 데 기장을 12인치 31cm 놔줄게요. 여기를 12인치 31cm 놔주시고, 곡자로 이렇게 얘랑 연결만 시켜줄게요.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A라인으로 연결시켜 줄게요. 이 기장과 이 기장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17. 그래서 체크해서 똑같이 맞춰서 옆에를 직각으로 이렇게 맞춰서 굴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은, 자, 허리 부분에 1인치 2.5cm를 올라가서 그려주시고, 여기를 터널로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 뒤허리에서부터 1인치 2.5cm를 띄고, 입술 파이핑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입술 구멍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서 끈을 넣어서 뺄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끈은, 뒷부분의 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의 끈을 이렇게 표시를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cm 정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4cm가 떨어지니까 반이니까 7cm 위치에다가 끈 위치를 이렇게 달아 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끈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끈은 20인치 50cm 정도, 요 끈 길이는, 앞에서부터 요 끈 길이는 20인치 51cm로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면 뒷판이 끝났어요. 앞판 떠볼게요. 자, 앞판은
뒷판을 밑에다 놓고 이렇게 끝에 부분을 맞춰줄게요. 자, 허리선 똑같이 카피해 주시고요. 자, 앞에 원형을 가지고 오셔서 옆에 안 다트가 없으니까 다트만큼 내려주시고 카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U장 25cm, 10인치 25cm 체크해 주시고요. 자, 여기가 요 BP점, 바스트 포인트점이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기보다 위로 갈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인치 10cm 정도를 딱 가주시고, 여기서부터 중심서부터 4인치 10cm를 딱 가주시는 거예요. U장이 10인치 25cm가 U장이에요. 여기서부터 5cm 정도를 딱 올라갈게요. 5cm 정도. 여기 U장에서 5cm 정도를 올라간다. 3cm 내려서 암홀자로 이렇게 체크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굴려줄 거예요. 앞에 부분을 이렇게 굴려줄게요. 자, 허리서부터 1인치 2.5cm 올라가서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옆선 뒷판이랑 똑같이 카피할게요. 자, 앞판이고요. 자, 요 점, 요기 점과 요기랑 자연스럽게끔, 요기랑 자연스럽게끔 이렇게만 연결. 자, 이렇게 놓고 주머니도 아웃포켓 좀 있어야지 핸드폰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핸드폰 넣을 수 있도록 아웃포켓 허리서부터 2인치 5cm, 2인치 5cm 내려주시고요. 중심에서 3인치 8cm 떨어져 주시고요. 14cm 정도 가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주머니 이쪽 크기 14cm, 이쪽은 18c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4cm,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8cm 주머니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아웃포켓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게 지금 보시면 밑단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훌이 있어요. 훌이. 그래서 훌 패턴을 떠볼 건데, 훌은, 훌 기장은 16인치 41cm 정도가 돼요. 자, 여기가 기장이 16인치 41cm를 체크해 볼게요. 16인치 41cm를 딱 놔주시고, 딱 그려주시고, 여기 부분, 아까 상이랑 연결하는 데가 12인치 30cm 정도가 요 기장이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여기랑 상체랑 만나는 데가 12인치 30cm 정도가 됐는데, 여기를 똑바로 이렇게 딱 사각형을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5cm 간격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5cm, 2인치, 5cm 간격으로 이렇게 딱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려주신 다음에 자를게요. 끝에를 0.1mm만 남겨놓고 잘라주세요. 자, 여기는 골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간격을 비슷하게끔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자, 90도로 여기가 90도로 이렇게 딱 이렇게 간격이 비슷하게끔 이렇게 맞춰서 고정해 주시고 카피. 자, 이렇게 끝부분을 카피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카피해서 이렇게 놔주시고, 여기 골시고, 다시 선을 다시 이렇게 진하게끔 다시 그려주세요. 자, 이렇게 놓으면 밑에 훌 패턴이 끝났어요. 앞판하고 뒷판하고 같이 사용을 할 건데, 이렇게 놓으면 되는데, 여기 부분이 식서, 여기 부분이 푸서,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예요.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인데, 바이어스 부분은 원단이 어떤 원단이든지 늘어나는 성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어스 부분에 반인치 1.2cm 정도를 이렇게 쳐주시고,
다시 한번 곡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바이어스 부분에 곡을 이렇게 쳐주시고, 자 여기 부분을 쳐주시고 이렇게 쳐줘야지만, 바이어스 부분을 이렇게 반인치 1.2cm 정도를 쳐줘야지만 기장을 놓으면 똑바로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면 패턴이 다 끝났어요. 패턴까지 떴어요. 그럼 이제 재단을 해볼 건데, 지금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둠하면 앞판, 뒷판, 훌 패턴 넣고 끈감 들어가면 끈감 들어가면은 다 돼요. 한 둠하면은 충분히 하게끔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재단까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봉제할 거예요. 봉제는 첫 번째 뭐죠? 늘어나는 곳에 다대 테이프나 심지를 붙여라. 자, 이 곳에 늘어나면 안 되는 부분, 목 부분, 진동 부분, 그 다음에 주머니 정도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만 심지를 붙여주셔, 고기만 다대 테이프하고 여기 부분 심지만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심지를 붙였을 텐데 미싱을 할 건데, 미싱이 이거 너무 쉬워요. 자, 먼저 옆선을 앞판하고 뒷판하고 옆선을 쫙 박아주시는 거예요. 옆선을 박아주신 다음에 목 부분에 인바이어스, 여름 디자인에 인바이어스를 굉장히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 인바이어스를 목 부분하고 암홀 부분에 인바이어스를 쳐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끈도 꺾어서 쭉 박아주시면 돼요. 끈을 두 가지 끈이 필요하겠죠. 어깨끈하고 뒤에 들어가는 끈, 이렇게 끈도 꺾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자, 안쪽에 있는 뒷부분은 박고 오면서 시접을 3cm 정도 줘서 꺾어가지고 한번 스티치로 박아주시면 되고, 미싱 파이핑이라고 이렇게 입술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미싱 파이핑이라고 여기다가 근데 이 지금 141 이렇게 접으신 다음에 스티치로 이렇게 때리고 여기 터널로 끈을 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제가 그려놨는데 여기를 천으로 미싱 파이핑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천을 2인치 정도로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놓은 데다가 자, 요렇게 선을 초크로 제가
원래는 자기 원단으로 해야 되는데 잘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검정 원단으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원단으로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여기 모양에다가 갖다가 놓으시고 모양을 딱 맞춰서 제일 중요한 게 시작하는 부분과 시작하는 부분이 과 끝부분이 딱 같게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키신 다음에 천에다가 양쪽을 자 여기를 요렇게 박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대박음을 딱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 한번 박고 요렇게 여러분들 보이시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박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박았어요. 자 2인치, 2인치 정도, 뭐, 1반 정도 돼도 상관없어요. 한, 요렇게, 자기 천을 요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 부분 보면 요렇게 박혀 있겠죠. 요렇게 박혀 있으면, Y로, Y자로 요렇게 박은 데 하고, 요렇게, Y로 따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Y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같이 두 개를 검정 거 원단하고 같이 두 개를 이렇게 가위밥을 놓고 여기까지 딱 따고 끝에 박은 데 여기 끝부분 박은 데까지 따고 얘도 박은 데까지 따고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Y자까지 따고 박은 데까지 따고 얘도 박은 데까지 이렇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땄어요 이렇게 하면 같이 땄죠 그러면은 요 검정 거를 안으로 넣을게요 이렇게 뒤로 넣어서 딱 뒤로 넣으시면 자, 요런 식으로 모양이 입술 모양이라고 하죠. 입술 모양으로 요렇게 여러분들도 이렇게 모양을 잘 잡은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천을 이렇게 쌓아주시는 거 이렇게 쌓아주신 다음에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제끼면 뾰족하게 이렇게 뺀 데가 있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뺀 애를 여기를 왔다 갔다 고정을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하고 이쪽도 딱 모양을 맞춘 다음에 요 뾰족한 애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술 모양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요게 입술 파이핑이라고 해요. 밑단에 마라바퀴로 후를 먼저 딱 박아주세요. 미스마키 노루발로 사용해서 박아주시면 굉장히 빠르게끔 박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박고, 그 다음에 위하고 아래만 연결시켜주시고, 바로 입고 놀러 가시면 돼요. 자, 이렇게 쉽게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는 캔미솔 풀 원피스
지금 바로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고요. 원단 굉장히 고급스러우니까 바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저 립바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자, 요즘에 여러분들 립바 영상 너무 자주 올라오죠? 제 얼굴 보기가 너무 귀찮지 않으세요? 자, 귀찮지 않으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제가 쉽다 패턴, 원포인트 봉제 계속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자, 요것만 보시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옷을 잘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저에게 수강료 내셔야죠. 수강료는 좋아요예요. 좋아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은 계속해서 열심히 올려드릴게요. 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 림바는 다음 시간에 옷 만들기 정석에서 더 좋은,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